코로나 기간 이후로 우리가 이제 6개월씩 그 연장한 거를 지난번에 보면 다섯 번인가 연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연장을 하면서 거의 뭐 2년 내지는 뭐 5년까지도 이제 연장을 한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길게 떠안고 지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좀더 구조적으로 이거를 이제 확 해서 빨리 이 부분을 털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좀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뉴스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상당히 우리가 걱정 많이 한 그런 맞아요. 건데, 근데 예. 생각보다 괜찮다고 해서 네네네. 그런 일단은 뉴스라서 한번 저도, 정리를 네네.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020년 한창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던 4월에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서 일부 만기를 연장을 하거나 또는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를 네.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6개월 시한을 잡고서는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중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거 너무 폭탄 미루는 거 아니냐, 시한 폭탄이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작년 9월에 이게 이제 약간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도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금융권의 자율협약으로 이행을 하는 거를 이제 금융당국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번 9월에 이제 다시 만기가 6개월씩 그렇죠. 연장이 되었던 게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하는데 그거를 종료를 이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요 발표가 난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은, 만기 연장이라는 것이 규모가 크더라고요. 지원액의 92%를 차지를 하는 건데, 그 만기 연장은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은행 중심이죠. 은행 중심한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만기를 이제 돌리면서,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거죠. 이 업체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는지라는 걸 이제 개별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일괄 만기 연장, 일괄 상환 유예 이렇게 가던 거를 금융권에 넘기면서 이제 알아서들 잘 해봐라, 자율적으로 좀 처리를 해봐라라고 한 거고, 그 가장 규모가 큰 만기 연장 같은 경우 내후년 9월까지로 지금 만기 연장을 할수 있게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상 만기 연장이 된 거라고 보면 그쵸. 만기 연장이 된 셈이죠. 근데 저희가 그 뉴스 시간에 전에 한번 올 9월에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 상당히 큰 폭탄이다.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일단은, 대부분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은 데까지 이제 25년 9월까지 밀어놓은 거고, 중간에 이제 보면은 괜찮으면은 조금 짧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일단 나머지 원금 유예가 6%가 있고, 이자 유예가 2%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자도 미룰 정도면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건 전체의 한2% 정도구나라고 일단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원금 유예 상환, 이자 유예 같은 경우는 더 기간이 길어요. 28년도 9월까지 지원을 하고, 이 내용은 상환 계획서에 따라서 거치 1년. 그러니까 일단은 미뤄두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안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상환을 최대 60개월 하도록 지금 이제 자율협약으로 이행이 되면서 이런 내용의 상환 계획서들이 작성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작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9월에 작년에 그렇게 한 다음에 6개월 만에 이 전체 잔액이 100조가 넘어가던 것이 한 15조가량 줄어들었다라는 보도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행히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되고 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갚아 나갔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상당 부분은 대환대출,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조건을 찾아서 넘어간 거고, 넘어갈 만한 곳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체도 그렇게 나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율적으로 좋은 조건을 찾아서 대환대출로 해서 원래 이 빚은 갚은 셈인 거죠.
아,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해주고 상환유예를 해주고 이런 것들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네. 그러니까 대환대출을 통해서 뭐 여전히 대출을 갚은 거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죠. 그 적어도 요 연장해 준 거에서는 벗어나서 맞습니다. 다른 데로 갔다 이런 말씀이신 예, 예. 거죠? 그리고 네. 그거는 이제 완전히 뭐 민간의 그러니까 민간 은행들이 판단해서 대환대출을 네. 해준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폭탄급으로 여길 만한 대출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15조가 평화롭게 네. 줄어들었고 이제 잠깐 말씀드린 이제 이자 유예가 된 부분이 가장 위험이 좀 높은 그 대출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부실 우려가 가장 높은 이자 상환 유예가 2조 1000억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1조 4천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네. 거고 그 정도 규모면은 금융권 전체 사업자에 대해서 나간 대출의 0.09%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부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진짜 뭐 무슨 금융권의 전체 위기를 네네. 불러일으킬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그전에도 계속 이런 정보를 좀 원했었는데 네. 제가 뭐 게을러서 못 봤는지 몰라도 이번만큼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마음을 아, 안심시키는 예, 예. 보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저도 뭐 그런 건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코로나 기간 이후로 우리가 이제 6개월씩 그 연장한 거를 지난번에 보면 5번인가 연장을 아, 어, 그렇죠. 했다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연장을 하면서 거의 뭐 2년 내지는 뭐 5년까지도 이제 연장을 한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길게 떠안고 지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더 구조적으로 이거를 이제 확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털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참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이분들도 뭐 빚을 사실은 네네. 예, 갖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업황이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거고 지금 또 부동산 PF도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네. 있지만 맞물려 있는 이슈라서 한꺼번에 다 뭐 터트리기는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좀 장기적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맞습니다. 전략으로 네네. 가는 것 같고 뭐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뭐 만기 연장이 될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사실상 했지만 네. 하여튼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뉴스와 함께 왔다라는 거는 참 다행이고요. 네. 꼬박꼬박 이런,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런 뉴스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주택연금 관련된 기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시간에 주택연금 관련된 그 내용을 가끔 말씀을 예, 가끔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좀 본격적으로 요 내용을 다룬 게 있어서 네. 조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네, 소개해드리려고 네. 네. 그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주택연금으로 소득대체율 70% 완성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70%. 예, 예. 네. 70%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OECD에서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려면 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해봤을 때 한 7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산이라기보다는 예, 예. 이제 약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렇죠. 돈이 한 네네. 그전 소득의 70%는 돼야. 그렇죠. 우리가 또 뭐 씀씀이도 좀 줄어들고 하니까 네네. 그 정도 한 30% 씀씀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네네. 한 70% 정도면 그래도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뭐 막 풍요롭진 않아도 안정적으로는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수치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퇴직자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퇴직 후에 받는지를 이제 해보니까 국민연금으로 보면 31.2%밖에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보통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가 이제 이거 합하면 그 퇴직연금이 한 15% 정도 돼서 두 개를 합치면은 46% 정도 예, 46.2% 네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70까지 가려면 23.8% 포인트나 미달이 돼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OECD에서 그 노인 빈곤율이 이제 최고를 그렇죠. 최고죠. 달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하려면 이 소득 대체율을 빨리 따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 그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무리죠. 예, 사실. 국민연금 자체가 이게 재정 파탄을 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고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걸로 채우려면 이제 뭘로 채우느냐 봤더니 이제 후보를 하나씩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개인연금 그 민간 개인연금을 이제 한번 보니까 이거는 안 갖고 있는 사람이 85%. 와,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20% 이상이 되는 그 가구는 극소수여서 전체의 0.2에서 0.4.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연금으로 채우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달되는 23.8%포인트를 뭘로 채우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개인연금으로는 20% 이상 채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거의. 뭐 20%는 커녕 이게 이제 뭐, 네. 예. 네. 안 갖고 있는 사람은 85%에 달하니까요. 네네. 이게 턱도 없는 수치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뭐 공적연금만을 꼭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국민 개개인들이 결국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설계를 하느냐에 이제 달린 건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해서 70%를 채울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근데 그러면 개인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연금 드는 그거는 우리가 뭐 보통 그 세금 공제하는데 이런 걸로 생각하는 그 연금은 붙지만 정말로 시리어스하게 이게 심각하게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 드시는 분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보유 가구가 이제 85%에 달하고 사실 그 정도 돈을 넣을 돈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원래 돈이 많아서 순 금융 자산이 많아서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느냐 봤더니 20%를 채우기에는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통 그 가계 부채도 많고 하니까 94.3%의 가구가 이 소득 대체율 순 금융 자산으로 소득 대체율을 그 20%를 도달하기에는 미달이고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3.5에서 4% 정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뭐 은행에 넣거나 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연금처럼 노후에 이제 쓰려고 하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수준은 3.5에서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없지 않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주택연금이 나오는 건데요. 다들 이게 물론 집이 없으신 분들도 많지만 그 노후에 그래도 집 한 채가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한 채가 겨우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자산 비중이 엄청 높죠. 예,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그 주택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 지금 제도를 기준으로 수령 가능한 가구의 평균 소득 대체율을 계산해 보니까 16에서 18%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냥 지금 제도로도 만약에 주택연금에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그거로 그 순 금융자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합쳐서 해보면 이 20%를 넘겨서 그러면 70% 합쳐서 70%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구가 35에서 48%. 그러니까 최대 절반 가까이는 이 70%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55세 이상 전체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얼마냐? 0.89%. 그러니까 불가하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상 나라에서 만든 제도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와. 맞습니다. 이렇게도 네. 되어 있고 네. 사실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도 네. 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진짜로 광범위하게 확대가 맞습니다. 되려면 네. 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의 틀에서 벗어난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이 등장하는 네네. 게 키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그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이 네.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좀 시혜적 대책으로 지금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 집 하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도 뭐 큰 그 비싼 집은 안 되고 이게 정말 이제 그 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국가가 좀 더 혜택을 줘서 이거를 가입을 해서 그래도 노후를 조금 해주겠다 이런 정도로 봤는데 사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걸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면 우리의 이제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의 좀 건전화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주택연금 상품의 매력도를 좀 높이고
상품도 좀 다양화해서 뭐 고정금리 상품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해라라는 건데, 사실 이 보고서도 뭐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으로 이걸 확 넓히고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금융권에서 뭔가 이런 좀 그 도전적이고 네네. 참신한, 네. 왜 참신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 이 영목이지라고 하는 게 뭐 네. 아주 이렇게 뭐 예, 새로운 생각도 아닌데, 아, 좀 이런 데서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